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정치를 무시한 비용은 생각보다 아주 큽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거의 정직성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대한 대가는 정말 큽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비용 청구서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현국을 보입니다. 그런 비용 청구서가 계속해서 날아오는 것을 보면서 헌법을 빼고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여당이 이제는 무슨 일이든 다할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업들에게 한방을 가하답니다. 이른바 윤미향의 포장재 사전검열제 도입을 말합니다. 2월 16일자 한국경제는 모든 포장재 사전검사 받아라 윤미향발 규제의 발칵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제품 출시 전 모든 포장재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서 윤미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은 기업이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 누군가 숟가락을 얹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 그런 법을 만들도록 요청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 나라를 위해 순수하게 일을 한다는 것을 별반 믿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도착한 한경 편집국장 뉴스레터는 윤미향발 규제 끝판왕, 경제계는 뒤집어졌다는 그런 윤미향 입법의 진행, 의미, 부작용 등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대표 발의는 윤미향 의원이 맡았습니다. 그동안 두문불출하더니 이런 법안을 연구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폐기물 감축을 이런 식으로 강제하겠다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제정신이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한경 편집국장의 뉴스레터 중에서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여당 의원들에게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저 법안을 건드리면서 재미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인기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장 재질뿐만 아니라 포장 방식까지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발상에는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아니 연간 수십만 개씩 쏟아지는 신제품의 포장 적합도를 누가 무슨 수로 따지겠다는 겁니까? 그럴 능력이나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입법인지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편집국장의 뉴스레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내 상위 6개 식품업체가 연간 출시하는 신제품의 개수는 2,300개 정도입니다. 기존 제품은 1만 5천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전체 6만여 식품업체들의 누적 등록 제품 수는 120만 개 달합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검사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일주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수십만 개 제품을 줄을 세워 놓으면 어느 세월에 검사를 마치겠습니까? 윤미향 의원 측과 환경부는 업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법안에 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줘가면서 계속 일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의 편집국장 뉴스레터가 오늘 새벽에 도착한 내용은 오늘 한경에 실린 그 기사와 또 별도로 좀더 쉽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포장재 사전검열제, 포장재 사전검열제. 뭐 요즘에 센서십이란 검열이란 용어가 워낙 유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포장재를 사전 검열한다. 자, 그러면 그동안 이야기를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정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4.15 총선의 정직성 문제, 인테그리티 문제를 제대로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수많은 비용 청구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용 청구서를 들게 된 기업 측에 계신 분들은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그런 항변은 속의 경일기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집권 여당은 헌법 빼고는 모든 것을 마음먹은 대로 다 통과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당성이란 문제를 우리 사회가 소홀히 한 결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누군가 수백억 원의 숟가락을 얻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숟가락을 얻기 위해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지는 않는가 그런 또 의심을 해보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삭풍이 몰아치는 이런 한파가 몰아치는 이런 상황에 수백억 원의 추가적인 비용과 동시에 시간 소요란 부분에서 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는 문제에서 도저히 쉽지가 않은 그런 입법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업자들의 그런 항의나 하소연 같은 경우는 일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일단 지금은 여당이 모든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통법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먹은 것은 다 통과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합법화된 폭력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누가 이런 법안을 통해서 덕을 보는가? 누구일까? 나라를 위한다. 이런 것은 어제 옆 바꾸 먹은 지가 오래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윤미향 의원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대표 발의하고 있는 포장제 사정검절제 다음에는 어떤 검열제가 등장할지 참 관심거리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